안녕하세요. 김윤호프입니다. 오늘은 이제 질문을 받아서 제가 좀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질문의 내용은 레슨을 과연 받아야 할까요? 굉장히 좀 난감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레슨을 받아야 할까요? 저도 레슨을 하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레슨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꼭 그냥 레슨을 무조건 받으십시오 라고는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독학 골퍼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슨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물론 모든 프로님들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저의 얘기를 좀 빗대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레슨을 처음 접하시는 골퍼분들 같은 경우는 테이크백을 이렇게 하세요, 뭐 백스윙을 이렇게 하세요, 다운스윙을 이렇게 하세요, 이게 다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저의 입장에서는 많이 레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초급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실 거예요. 스윙에 뼈대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 테이크백을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백스윙 쪽을 얘기하면 다시 테이크백을 까먹고, 체중이동을 얘기하면은 다시 한번 백스윙을 까먹고, 이런 식으로 까먹는다기보다는 이제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뼈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원이 있다면 제가 이쪽을 좀 눌러드리면 이쪽에서 빵 터지고, 제가 이쪽을 좀 다듬고 있으면 이쪽에서 빵 터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뭐 완벽하게 구사해라 이런 게 아니라 원이 잘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반적인 부분을 손을 댄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상급자분들보다 초급자분들이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는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가르치는 프로가, 저 또한 그걸 다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은 뼈대를 잡기 때문에 일단은 급한 대로 이렇게 형태를 잡는 레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 우리 프로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아, 그게 아니라 지금 레벨이 초보이기 때문에 아, 지적하는 부분이 이렇게 매번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렇지만 이제 상급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뼈대가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쪽만 집중적으로 교정을 하더라도 다른 부분이 부서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스윙을 웬만큼 손을 대도 볼을 컨택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다 구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상급자분들은 한 동작을 좀 더 집중적으로, 너무 이거 한 개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이미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습관이 몸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뭐 몇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초급자분들 같은 경우는 레슨이라고 치시면 안 돼요. 초급자분들은 그냥 트레이닝, 레슨이 아닙니다. 트레이닝. 머리로는 다 이해하지만 내 몸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몸 자체가 안 따라줘요. 마음은 벌써 이렇게 막 내가 프로의 스윙을 구사를 하고 있을지언정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못해도 이제 한 70대를 치시는 골퍼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대화가 됩니다. 이렇게 테이크백을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하고, 뭐 다운스윙 때 허리를 조금 더 잡아주세요 그러면 바로, 그러니까 말을 하면 몸에서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레벨이 이제 레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말을 했는데 못한다 그러면은 트레이닝인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골프를 접어야 하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내가 알지만 좀 더 내가 트레이닝을 한다는 마음으로서 해야지, 왜 나는 내 몸은 이럴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자학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많은 스포츠를 하시다가 골프에 오신 분들이 나는 운동신경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역시 안 되나 보다, 굉장히 약간 좀 이렇게 다운되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나는 골프랑 안 맞나 봐요. 근데 그렇게 실망할 게 아니라 아, 나는 레벨이 지금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구나,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운동을 해주셔야지 절대 아, 레슨 받았으니까 나는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물론 레슨이지만 명목상에서는 여러분들은 지금 트레이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마음을 좀 먹어주시면 조금 더 스트레스를 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레슨 받으면 나도 프로처럼 될 수 있겠지, 간혹 몇 분들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프로를 비유를 들면 프로들은 레이싱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몸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서 뭐 기술이 더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몸 자체가 F1에 나가는 레이싱카예요. 그러면 나는 뭐야? 아마추어분들 질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중형차 정도라고 보시면 좋아요. 어떤 분은 뭐 소나타, 어떤 분은 뭐
뭐 이렇게 뭐 그랜저도 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그냥 2000cc나 뭐 3000cc 배기량의 그 정도의 중형차, 그리고 자동차의 연식은 몸에 문제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프로가 해줄 수 있는 건 뭡니까? 타이어가 마모됐네? 그럼 타이어를 갈아주고요. 그리고 엔진 오일을 갈아주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가 나갔으면 브레이크 패드를 갈아주고 깜빡이를 갈아주고. 그래서 보다 내가 지금 이 상태, 나의 지금 이 스윙의 상태가 좋지가 않은데 원활하게 바꿔주는 역할이 그 레슨 또는 프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들은 레이싱카인데 더 좋은 어떤 테크닉, 더 좋은 기술을 여기다가 좀 더 추가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좋고요. 그리고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이게 만약에 타이어가 마모되어 있는데 계속 달리게 되면 사고가 나겠죠. 마찬가지로 엔진 오일, 브레이크 패드, 핸들이 말을 안 들고 깜빡이가 안 들다면 사고가 날 수 있겠죠. 즉 그 사고라는 건 뭘 뜻할까요? 부상을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서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프로니까 저렇게 치는 거지. 난 아마추어니까 아마추어답게 칠 거야. 저는 그 부분의 말을 되게 싫어해요. 프로들이 왜 좋은 자세를 하려고 하고 보다 자세를 계속 교정을 하게 될까요? 보다 효율적으로 볼에 힘을 전달시키고요. 보다 부상 없이 오래 골프를 치기 위해서 저는 프로들이 스윙을 교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도 프로의 자세를 좀 더 지향하는 거를 저는 권해드려요. 아마는 아마 스윙, 프로는 프로 스윙. 저는 그렇게 이렇게 선을 이렇게 막 긋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건 굉장히 이제 프로님들마다의 호불호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기본적으로 프로의 스윙을 지향하는 게 부상 없이 더 오래 여러분들이 골프를 효율적으로 비거리를 보내면서 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 스윙, 아마 스윙 이렇게 구별을 짓는 것보다는 나의 몸을 좀 어느 정도는 알아주시고 그래서 프로의 어떤 장점들 있죠. 네, 저건 내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저 사람의 체형이 나랑 좀 맞는 것 같아. 저 사람의 유연성이나 저 사람의 스윙이 그런 프로를 지향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마추어인데 꼭 프로처럼 연습을 해야 할까? 프로가 되면 어쩌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인데 절대로 연습량과 프로의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이 느껴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정말 프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레슨을 받고 연습을 하실 때 여러분들 특히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 스윙의 교정을 하잖아요. 스윙의 교정을 하면 바로 이게 교정돼서 볼이 잘 맞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스윙을 만약에 백스윙을 교정했다. 그러면 볼도 굉장히 잘 맞을 거야 라고 말이죠. 좀 계속 말만 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심심할까봐 한 개는 쳐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백스윙을 교정을 했다. 그러면은 볼도 잘 맞을 거야. 물론 잘 맞으면 좋죠. 볼이 잘 맞으면 좋은데 여러분들은 안 맞을 거예요. 물론 선수들도 100% 그게 잘 맞지 않아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뭐 술을 못하지만 와인으로 비유를 많이 듭니다. 숙성을 해라. 이게 스윙을 교정을 했으면 숙성을 해야지만이 보다 이제 본연의 어떤 퍼포먼스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이 아니죠. 꽤 오래전에 최경주 프로님 같은 경우는 어떤 밥으로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쌀을 안 쳤으면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면 이도저도 안 된다. 쌀을 안 쳤으면 뜸을 들일 때까지는 좀 기다려라.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스윙을 교정하고 바로 어떠한 효과를 보려고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고 바로 효과를 보는 레슨 좋죠. 그렇지만 이게 교정을 좀 올바르게 했다면은 사실 볼이 그렇게 잘 맞지는 않아요. 잘 맞지는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니까 막 나는 왜 이럴까. 특히 초보자분들 잘 모르시고 나는 왜 이럴까 원래 그래요 골프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스트레스 덜 받고 골프 빨리 안 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윙이 교정이 되면 바로 볼이 잘 맞을 것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괜히 오늘 굉장히 좀 말이 장황하죠. 레슨을 받죠? 받으면은 내가 바로 알아듣고 효과를 보면 좋죠. 근데 이 레슨이라는 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달음이라는 게 레슨을 받고 만약에 제가 이제 뭐 B라는 학생한테 뭐 누구누구야 이렇게 한번 쳐봐. 이제 저는 선수들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누구누구 이렇게 쳐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네 하고 정말 좋군요.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진 않아요.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아마추어의 어떠한 일반적인 레벨에서는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안 맞아요. 일단 안 맞다가 혼자 이제 뭐 하루가 지나고 뭐 이틀이 지나고 아니면 뭐 일주일 또는 뭐 길면 뭐 막 6개월, 1년 뒤에 아,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여러분들 좀 공감하실 거예요. 골프는 나중에 깨달아요. 얘기를 했을 때는 모르는데 그 시간이 흐르고 나서 아, 그 말이 이 말이구나. 그리고 제 영상을 뭐 1년 전 거 영상을 보시고 아, 그 뜻이 이 뜻이었군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조차도 뭐 구력이 오래되긴 했지만 옛날에 프로님께서 얘기했던 얘기를 뭐 다른 곳에서 들었을 때 아 그때 프로님이 했던 얘기가 결국 이 얘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레슨을 들었을 때 바로 알아듣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초보자는 트레이닝이고 좀 상급자분들 같은 경우는 레슨이고 이렇게 그리고 절대 프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상 없고 오래 할 수 있는 그러한 골프 스윙의 자세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골프 레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